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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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 그러면은 네.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한 질문. 미미짱이 커피나 밥을 사주나요? 커피는 이쪽에 사고 밥은 제가 사는 편.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아메리카노 한 잔, 돌차대 한 잔, 나는 소고기. 약간 이런 느낌? 너 진짜 씨발. 연애는 아니야. 아니야. 나가라. 농담을 하잖아. 이 친구 약간 습관 성원이 있어요. 콘텐츠. 알았어. 번갈아 가면서 사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산다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사고. 그렇다면 혹시 뭐 이런다든지 약간 아 담배 좀 피우고 올게. 그 나오면은 괜찮았어? 그거 진짜인 줄 알아. 진짜 그게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. 이제 그런 거지. 이제 서울에 만약에 내가 온 거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천안을 내려왔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. 어쨌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. 그럼요. 너네랑은 다르지. 너네한테랑은 다. 아니 아까도 굉장히 못된 걸 배워가지고 셋이 이제 커피를 먹고 내가 계산하고 있었어. 아 그치. 보통 내가 살려고 제가 살게 이런 제스처를 했는데 둘이 양쪽에서 여기 내 뒤에서 감사합니다. 난 실제 하고 있는 거야. 내가 야 뭐 먹을 거야? 난 수박 주스. 나 바닐라 라떼. 미도 뭐 먹을 거야? 솔티드 카라멜 라떼 덜 달게요. 오케이. 네 그렇게 주세요. 띡. 감사합니다. 아 이게 씨발 아니. 좀 비싸게 주고 산 땅에다가 씨발 땡큐를 붙고 삽을 들이대지 않나. 뭐야 이거 좀 씨발. 아 그래도 제일 맛있게 먹었잖아요. 좋은 추억 같이 쌓았잖아요. 내가 사진도 찍었어. 뭔 소리야 이게. 아니 이게 이상한 애네. 우결이 끝났습니다. 그 후에도 컨텐츠나 이런 거를 함께 하는 거 진행 의사가 긍정적인지. 휴지만 있다면 오케이 갔다 와야 돼. 괜찮나요? 아 전 너무 좋죠. 우리 친하게 지내요. 자, 유튜버 스트리머가 아닌 이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어도 둘은 서로에게 호감이 갔을지. 소개팅이었으면 호감이 가지. 근데 번호를 땄으면 잘 모르겠어. 오 꽃뱀인가? 이렇게 이쁘겠다. 내가 진짜 와 대륙차. 그럼 꽃뱀 씨는? 근데 진짜 실제로 들어봤어. 실제로 번호 땄다는데? 에? 본인은 민수가 길 가다가 번호를 물어보면은 주었으니까? 아니요. 아, 전 그냥 안 줘요. 소개팅에서 만났어. 대화를 많이 나눈다면은 호감이 갈 것 같아요. 첫 인상만 느꼈을 때 끌리는 외모긴 해요. 호호. 아, 진짜 뽀뽀 안 했어요? 달라고 좀 이따. 방금 건 좀 설렜네요. 왜 눈을 그렇게 뜨지? 만약에 이제 진결, 뭐 사귀게 됐습니다. 그 경우에 이성 친구들과의 만남을 허락하는 편인지? 허락합니다. 말만 하면. 그게 1박 2일이야. 그 이성 친구를 내가 알아? 1박 2일은 정도라면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겠어, 누군지. 미도님은 어떤 선까지 가능한 건지? 저도 제가 직접 봤어야 돼요. 왜냐면은 그 상대의 이성분께서 생각이 있으면 나랑 갔는데 너 화났는데. 화났어요. 아니 요즘 유행한 질문을 바꿔볼게요. 네. 그냥 이성 친구랑 양양 갔다 올게. 하나 둘 셋. 양양은 안 돼. 안 되지. 거기는 안 돼. 거기는 밤새 술 마신 것도 상관이 없지만은 클럽을 가는 것도 돼. 클럽을 가는 것도 돼. 양양은 안 돼. 양양은 안 돼. 제주도는요? 제주도요? 제주는 외국이에요. 해외 안 돼. 안 돼. 비행기 타면 안 돼. 이성 친구와 제주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 이성 친구 은별이야. 괜찮아. 자 민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. 칸 영화제 등 유명한 시상식에 나오는 성공한 감독으로 살기 vs 큐티 반짝 뿌띠 프린세스 미미짱으로 남아 미도님과 계속 만나기 진심으로. 칸이요. 당신은 네. 성공을 쫓는 남자가 되는 거야. 아니야. 성공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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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 그런 거 없어. 칸 선택하면 나 죽어. 아니 그러면 안 돼. 칸을 선택하면은 미도님과는 이제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. 저도 미미짱 좋아요. 와빌리지도 좋고 나쁘지 않은 삶이야.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.
미더와 헤어지기 vs 와나나와 연 끊기. 꺼내 얘기야. 안 꺼져 씨. 꺼내 해버릴라 그냥. 자, 그럼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두 분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진짜 긍정적인데 두 분은 진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? 저는 이 질문을 각자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진결. 아, 저는 노 코멘트 할게요. 네. 어떻게 말을 해도 별로 상대방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. 채팅창이 드디어 배려를. 아, 나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있어. 뭐죠? 방송에서 나를 봤던 사람들의 모습은 요만큼이야. 왠지 알아? 와빌리지 한이잖아. 너네들은 맨날 내가 와빌리랑 붙어 있으니까 와빌리지한테 하는 것만 보고 날 판단하는 거야. 밑도 억울해? 좋아지세요. 예? 어서 밑도 데려오세요. 예? 네. 아, 오셨군요. 아유, 우다다다 다녀오시네. 아니, 미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진결에 대해서? 저는 너 장난꾸러기구나. 야, 그러지?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.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고요. 콘텐츠로서 만난 사람과 네네. 또 진짜 만났을 때랑 진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, 확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그것만 하나 대답해 주세요. 예. 초창기의 민수, 지금의 민수,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많이 그래도 계단을 좀 밟은 것 같습니까? 전 처음에도 단계가 높았어요. 호호. 그러니까 제가 우결을 먼저 하자고 했겠죠. 그러니까 이성적인 걸 떠나서 사람 자체의 호감은 분명히 있었다. 아, 그렇죠. 사람 자체의 호감. 그 잠깐. 지금 뛰어다녀. 전 지금부터 민수한테 미도는 생각이 없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도 너무 심각한 분위기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.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도님은 노우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노라고 했다고요? 그러니까 슬픈 꿈을 꾸었느냐? 아닙니다.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.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?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아, 존중합니다. 그럴 수 있죠. 아, 미도님 데리고 와주세요. 그럼 같이. 아, 아 네. 이제 방정해야 되니까. 자, 두 분의 대답은 같았습니다. 노 코멘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네, 그렇군요. 존중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50일 맞이를 해서 두 분의 뭔가 마음을 알았던 감도 좀 있고 처음에 비해서는 가까워진 느낌도 있어요. 그래도 오늘 찾아오신 분들에게 피날레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50일이나 됐는데 손잡기만 진행된 커플 여러분들은 재미있다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? 두 입술 사이 0.0001cm라는 콘텐츠를 피날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지금이라도 거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이건 콘텐츠적으로서. 자, 그럼 연습 먼저 해볼게요. 둘이 한번 해볼까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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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요. 자,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오,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제가 이걸 입에다 미리 대고 있으면 안 될까요? 그건 괜찮습니다. 그렇죠. 잘 잡고 있어. 아, 예. 잘 예. 장난치지 마. 진짜로. 아, 이거. 몇 개? 예. 오케이, 요 정도. 오케이, 오케이, 요 정도. 감사합니다. 이거 경미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두 분의 50일 콘텐츠를 진행을 좀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? 어. 아,
아니 이 새끼가요 솔직히 말하면요 뽀뽀 뒤로 지금 생각이 딱히 없어졌어요. 뇌가 지금 비어져 있어가지고 네. 아 생각이 많아졌다. 네. 네. 미도님은 이번 컨텐츠 어땠나요? 아 우선은 저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너 피곤하지? 말 잘라? 아 미안합니다. 우선 저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좋았고요.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행보가 있을지 정말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 앞으로도 저희의 우결 잘 봐주세요. 왜 이러니?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보통 이제 커플이라 하면 이 맞춰가는 단계가 중요해서 이게 밸런스가 딱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오늘 되게 두 분이 그 같은 선에 많이 맞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. 민수도 많이 올라왔어. 아, 예. 그래서 민수가 올라와서 맞춰졌죠 라고 네. 생각을 했는데 네. 얘는 많이 맞춰졌어요. 이렇게 맞아졌어요. 닮아가는 거죠. 이렇게. 네. 아무튼 두 분의 우결 어떤 방향이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지길 바라며 50일 중간 점검은 애정전선의 이상무이며 오히려 서로 보는 시선이 같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